해마다 봄이 오면 하얀 눈 속에서 봄을 기다리던 식물들이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기 시작하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보통 식물은 광합성을 하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다른 식물과는 달리 곤충과 동물까지 잡아먹는 식물이 있어요. 어떤 식물일까요? 숲속의 녹색 사냥꾼, 식충 식물에 대한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식충 식물은 말 그대로 곤충을 잡아서 흡수하는 식물을 말해요. 대부분의 식물은 물과 햇빛, 흙에서 영양분을 얻지만 식충 식물은 식물이면서 곤충을 잡아먹죠. 그렇다면 식충 식물은 왜 곤충에 영양분이 필요한 걸까요? 식충 식물은 대부분 물속이나 늪 같은 습지에 살아요. 이런 곳에는 미생물이 살기 어렵기 때문에 흙 속 영양분이 부족하답니다. 그래서 식충 식물은 성장에 필요한 질소 같은 영양분을 얻기 위해 곤충을 잡아먹는 거예요. 육식동물이 단백질을 얻기 위해 다른 동물을 잡아먹듯 식충식물도 단순히 단백질을 얻기 위해 곤충이나 동물을 먹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식물이 곤충을 잡아먹는다니 생각만 해도 오싹한 기분이 들지 않나요? 그런데 땅에 뿌리를 박고 사는 식물이 어떻게 움직이는 곤충을 잡아먹을 수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식충식물의 사냥 비법에 대해 공개할게요. 먼저 파리주옥은 잎에 달린 털에 곤충이 닿기만 해도 조개처럼 잎을 닫아 곤충을 잡아요. 곤충이 몸부림을 칠수록 잎은 더욱더 세게 조이고 잠시 후 곤충의 몸이 녹기 시작하면 영양분을 쏙쏙 빨아먹는답니다. 네펜데스라고도 불리는 벌레잡이 통풀은 잎 가장자리에 꿀샘을 이용해서 곤충을 잡아먹어요. 꿀향기를 맡고 온 곤충들이 꿀샘에 앉는 순간 통 속으로 미끄러져 버리는데 이는 벌레잡이 통풀의 잎에서 나오는 미끈미끈한 분비물 때문이에요. 벌레잡이 통풀의 통 속에는 많은 양의 소화액이 들어있어서 소화액 속에 빠진 곤충은 서서히 녹아 식물의 먹이가 되어버리고 만답니다. 벌레잡이 통풀의 통 속에는 대부분 날아다니는 곤충이 잡히지만 가끔씩 달팽이, 개구리, 작은 새가 잡히기도 해요. 끈끈이 주걱은 겉모습은 화려하고 예쁘지만 무시무시한 식물이에요. 끈끈이 주걱은 곤충이 자신의 몸에 닿으면 잎에 있는 구슬 모양의 끈적끈적한 액으로 곤충을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 후 몸을 오므려서 곤충을 잡아먹죠. 딱딱한 곤충을 어떻게 먹냐고요? 끈끈이 주걱이 뿜어내는 액의 향기에 들어있는 소화액으로 곤충을 녹인 다음 그 안에 영양분을 쏙쏙 빨아먹는 거예요. 이렇듯 식충식물이 곤충을 잡아먹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식충식물이 곤충을 잡아먹는 이유는 같아요. 척박한 환경에서 어떻게든 살아남으려는 그들 나름의 생존 전략인 거죠. 그런데 만약 식충식물이 곤충을 먹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식충식물도 엄연한 식물이에요. 식충식물도 다른 식물들처럼 광합성을 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먹이를 잡지 못해도 더 자라지 않을 뿐 죽지는 않아요. 하지만 튼튼하게 자라려면 곤충의 영양분이 꼭 필요하답니다. 지금까지 숲속의 녹색 사냥꾼 식충식물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